강수영 생각보다 더 진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사실 전좀 놀랬거든. 아, 그래요? 아, 오빠가 아예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생각이 없어 보이지만 나름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맞아. 강석이. 굳이 뭐 감싸줄 이유가 없어요. 감쌀 필요도 없어. 나쁘지 맞아. 않아요. 맞아. 괜찮은 애라서 굳이 감싸주거나 맞아. 오, 친구들이 보호를 해주거나 그래야 돼. 대신 얘기해준다. 솔직히 전 오빠가 좋으니까? 아, 그래, 그냥 이 사람이라면 같이 이렇게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보이긴 했어요. 비전이 보이고, 아, 그래도 오빠라면은 나를 굶기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 제가 잘 먹는 거 알거든요. 근데 오빠한테 전 얘기는 했어요. 나는 같이 차곡차곡 모아 나갈 생각 있는데, 오빠는 그러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생각 있어? 라고 했었어요. 많이 저랑 통화를 얘기했구나. 했을 때. 뭐래요? 근데 그때 약간 졸려왔던 것 같긴 해요. 잠이 약하네. 잠이 오면 그래서 아, 기억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긴 했죠. 근데 그런 부분이 제 생각에는 뭐 강석이 형도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소박하게 시작을 해도 이렇게 같이 읽어나간 걸더 좋아할 타입이긴 한데, 그럼 그런 부분들을 좀더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를 하면 좀더 마음 편해하지 않을까? 알아서 잘 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뭐더 첨언을 하실 게 없어요. 또 되게 밝으셔가지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궁금했어요. 아, 그래요? 맞아. 광석이 여자 친구를 제대로 본건 처음이어서. 그만, 그만. 오, 그만. 멈춰. 어디서 나온 거야? 아, 오빠 그랬어? 제가 비밀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랬구나. 나중에 계좌번호 따로 보내. 크게 송금해줘야 돼. 내가 못해도 70씩은 보내줘야 된다. 뭐 짠할까요? 네. 뭐,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자주 자주 봬요. 굉장히 지금 코로 올라올 뻔했어, 지금. 어느 정도는 그 친구분들도 답을 잘 해주신 것 같고, 처음 들었던 얘기였거든요. 막키 3개 이런 얘기 같은 거는. 그래서 저도 이제 명확하게 뭐 그런 건 아니다라고 오빠가 딱 해주니까, 그럼 같이 뭐 으쌰으쌰해서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은 why not? 주희가 저한테 많이 맞춰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 알고 네. 계시네. 아, 다행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맙게 느끼고 있고. 더 가까워진 것 같긴 해. 이젠 조금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속도가 된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오빠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속도를 좀 내려 했고. 근데 이제는 약간은 좀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기다려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스텝 바이 스텝? 한 스텝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찮을 것 같은데, 나이가 아직 주희 씨 마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서둘러야 되는 쪽은 남자 쪽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주희 씨가 더 급한 느낌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상대방 마음을 몰라서 모르니까. 그랬대잖아. 근데 주희 씨가 생각만 조금 바꾸면, 오케이, 내가 좀더 투자하면서 기다려주지 뭐. 조금 더 신뢰감을 쌓아서 네. 결혼을 좀 늦춰볼까? 연애를 좀더 깊게 가볼까? 저는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